오늘은 제가 쓴 책,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책의 15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KBS 방송국에서 기자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PD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 이제 연기자분도 몇 명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 평균 한 10명, 15명 정도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낯선 사람이 와서 참석하기도 하고 또 오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늘 나오신 분 또 나오시고 이렇게 했죠. 하루는 보니까 낯선 분이 한 사람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PD분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다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새로 오셔서 앉아 계시던 분이 알고 보니까 탤런트 연기자였어요. 예배 끝나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보고 받아보라고 이렇게 해요.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전화를 지금 연결돼 있는 분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탤런트 송재호입니다 이렇게 해요. 아이고 예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니까 아 목사님은 우리 연기자들에게 소문나 있기를 PD분들 감독님들에게 늘 성경 공부를 해주고 계신 목사님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TV 연기자 신우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 원하니까 연기자 신우회 제가 회장으로 있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한번 시간 좀 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난 뒤에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TV 연기자 신회라고요. 여의도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날짜를 잡고 갔죠. 가서 가보니까 연기자 신회 예배실이 교회당 같이 꾸며져 있고 송재호 장로님 위치에서 TV에서 많이 뵙던 분들 임동진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그때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한인수 장로님 그리고 김혜자 권사님 정영수 권사님 등등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죠. 목요일 오후 3시에 탤런트 분들 한 30명 계신 데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되는 걸 보고 복음이란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그럼 뭐냐? 우리 조상 아담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문제가 왔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탄 마귀에 장악돼서 운명 사주팔자 이 마귀에서 못 벗어나는 그 저주 문제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로 인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는 분이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해결해 주는 제사장이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실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안수식을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일을 몽땅 하신 분이란 뜻이다. 예수는 이름이고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제가 이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복음이란 무엇이냐 놓고 제가 쭉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한 시간만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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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분들이 이제 뭐 차를 끓이고 이제 다과를 준비하고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심각하게 말씀 듣던 송재호 장로님이 한 3분 정도 더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더니만은 마이크를 잡고 지금 다 앉아보라. 전부 다 앉았죠. 송재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휴, 무슨 얘기 하실 줄 아시나. 뭐. 나는 장로된 지 23년째인데 늘 안개 속에 헤매고 뭔가 몇 프로 모자라는 답답한 마음, 시원하지 못하고 후련하지 못한 뭔가 안개 속에 늘 헤매는 것 같았는데 오늘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은 선지자 제사왕 기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아는 순간에 안개가 싹 걷히듯이 너무 뭐 선명해져 버렸다는 거. 이걸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헤맸는데 오늘 완전히 뭐 답이 나와버렸다. 너무 기쁘다. 지금 뭐 차 마시니 중요하냐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막 너무 충격적 그 말씀을 대세임질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오셔서도 오늘 말씀 그대로 또 한 번 더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이지요. 그 총무 되시는 최 집사님에게 돈을 주시면서 녹음 장비를 다 준비해놔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녹음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마귀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려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셨는데 그분들이 침실에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이걸 쭉 설명했거든요. 그 녹음된 그 녹음 테이프를 송장님 말씀으로는 100번 넘게 들었대요. 차 타고 다니면 계속 듣고 집에서도 계속 듣고 나중에 테이프 늘어서 못 들으면 또 다시 녹음해서 들고 그러면서 이분이 늦게 간증을 하시는 거죠. 교회에 초청해서 가시면은 연기자 생활 45년 동안 연기자 생활을 했던 것을 저는 늘 간증을 했는데 복음을 진짜 알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걸 계속 듣고 알고 나니까 초청받아서 교회 가서 간증할 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아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다, 죄 문제 해결하 참 제사장이다,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이다, 복음을 쫙 얘기하니까 초청하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아니 장로님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연기자 신회의 박영배 목사들이라서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되고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송재호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 사회도 많이 보셨지만 새롭게 하소서 출연해서 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 만나게 하시고요. 정말 갈급한 사람 복음 딱 들으면 완전 살아나버립니다. 사명자들은요 완전히 뭐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송재호 장로님이 몇 년 동안 토요일마다 제인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셨죠. 지금 천국 가셨지만요. 제가 그 연기자 신회에 가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2년 반,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일 이 영적으로 복음을 잘 알아들으시는 분이 송재호 장로님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들으셔요. 뭐 다른 분들도 훌륭한 분 많이 계시고 잘 알아들으신 많이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복음만 원색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탤런트 분들이 복음 받고 살게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 또 복음 전하시는 우리 사명자들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심으로 꼭 복음 듣고 살아야 될 사람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